여러분, 6020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년을 부상 없이 매일 달린 저만의 무릎 관리 노하우 최초로 공개합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서 365일을 매일 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무릎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올린 이 영상을 보시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어떻게 하면 부상 없이 매일 달릴 수 있냐고요, 빨리 알려주세요. In the magic of your eyes, I've become lost in their spell. So come closer, my dear. Because all is well. Oh, I hope it's the... 제가 지난 1년 동안 매일 달리면서 내린 저만의 결론, 우리의 무릎은 걷거나 달리기를 통해서 반드시 성장시킬 수 있다. 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이냐 부상이냐가 결정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1년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릎을 강화시켰는지 성장과 관리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부상을 인정해야 성장이 가능하다. 우린 언제 성장하죠? 내 한계를 극복할 때 성장을 합니다. 평생 차만 타고 다니던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걸어야 합니다. 하루 10분 걷던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30분은 걸어야 되는 거죠. 달리는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을 시키려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노력, 즉 과훈련을 수반해야 합니다. 자신이 넘어가 보지 않은 영역으로 가는 그 과정, 이걸 과훈련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평생 걷던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10분을 달렸다. 그러면 과훈련을 한 거예요. 5km 이상은 달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늘 6km를 달렸다. 과훈련. 우리는 이런 과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는 반드시 부상이 따릅니다. 특히 대부분의 초보 러너들은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면 몸이 확확 좋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달리는 거리도 쑥쑥 늘어날 정도로 체력이 급성장하는 걸 느낍니다. 달리기의 매력에 쑥 빠져드는 순간이죠. 그렇게 신나게 하다 보니 매일매일 자기 기록을 경신해 갑니다. 특히 속도에 집착하면서 말이죠. 자, 이 경우 뭐라고 했죠? 과하게 훈련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단계에서는 부상? 그게 왜 나한테 와? 지금 내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데? 봐봐, 이렇게 빨라지고 매일매일 에너지가 넘치고 역시 달리기를 하니까 무릎이 성장하나 보네. 당분간 부상 올 일이 없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치킨은 먹었지만 살은 안 찌고 싶다. 또는 명품 백은 샀지만 돈은 모으고 싶다. 이런 걸 사회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둑놈 심보다. 도둑놈 심보라고 해요. 자, 정직해지셔야 돼요. 아, 내가 오늘 과훈련을 했구나. 그럼 곧 부상이 오겠구나. 이러면 깔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부상이 오면 당황을 합니다. 아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저 역시 그랬어요. 지난 8년 동안 내 개인 기록을 깨려고 부더니도 노력을 했어요. 10km 같은 경우는 60분으로 시작해서 55분, 50분, 45분, 42분. 이러다가 부상이 오면 좌절하고, 내 무릎이 왜 이러지? 유린가? 뭘 좀 뛰려고 하면 아프네? 어때요? 도둑놈 심보다. 그런데 지난 1년간 매일 달리기를 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부상을 인정해야 성장도 가능하다. 제가 지난 1년간 어떻게 과훈련을 거듭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작년 11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풀코스 3시간 10분의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벌, 스피드, 언덕 훈련, 정말 과훈련의 연속을 통해서 몸을 꾸준히 성장시켰고, 비록 대회가 취소돼서 달리지는 못했지만 3시간 10분 정도 가까이 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제주도를 매일 40km, 50km씩 7일 동안 매일 달리면서 300km를 완주했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매월 평균 300km 이상을 달리면서 과훈련 영역 안에 항상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지난 8년 동안 달리기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케이스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러면서 늘 잊지 않은 것, 난 과훈련 중이다. 부상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부상은 반드시 온다. 이걸 알면 다음은 뭐죠? 예, 관리입니다. 둘째, 빠른 회복을 위한 저만의 관리법. 관리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휴식입니다. 과훈련, 휴식, 회복하면서 성장. 항상 이 패턴인데 우린 보통 과훈련, 휴식 건너뛰고 또 과훈련, 과훈련. 부상. 관리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휴식입니다. 그런데 휴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 회복을 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 강도에 따라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그냥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자연 회복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휴식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적극적인 휴식법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이 적극적인 휴식법을 택했습니다. 이 적극적 휴식법에는 저만의 세 가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강약, 중강약. 둘째, 우선 멈춤. 셋째, 60-20 법칙입니다. 먼저 강약, 중강약 느낌 오시죠? 정말 단순하고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무시해요. 오늘 과훈련을 했다면 내일은 무조건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중간 강도의 훈련, 다음날은 휴식,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강한 훈련. 제 경우에는 오늘 20km를 달렸다면 내일은 휴식. 다만 저는 매일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1km만 아주 가볍게 몸을 풀고 돌아옵니다. 이건 저한테는 휴식인 거예요. 가끔은 30분에서 60분 정도를 천천히 달리면서 몸을 풀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를 휴식이라고 인지를 하고 정말 걷듯이 천천히 속도를 낮춰서 달린다는 거죠. 유명한 선수들 중에도 이렇게 리커버리 런으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일은 휴식을 취했다면 그 다음날은 중강인 10km. 이건 각자 자신의 수준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 다음날 다시 휴식, 그리고 그 다음날은 15km든 25km든 또 강. 중요한 건 강과 강이 아니라 강과 중강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도 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은 휴식, 이제 아셨죠? 이 패턴으로 가시는 게 매일 5km를 연속적으로 달리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몸을 성장시키면서 부상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약, 중강약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 원칙, 우선 멈춤. 이건 뭐냐면 일단 뭔가 의심이 되면 우선 멈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딘가 신호가 와도 뭐 달리다 보면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고 달려요. 그리고 실제로 달리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 같은 부위에서 똑같은 통증을 느끼죠. 물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험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이 순간을, 이 고비를 반드시 넘어가 봐야 된다 라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일도 달려야 되고 모레도 달려야 되는 어떤 루틴한 순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모한 순간에 쓸데없는 투지를 불사릅니다. 제발 멈추세요. 자, 저만의 원칙 세 번째, 60-20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60분 훈련당 20분의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달리기 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예전에는 이게 정말 안 됐어요. 달릴 시간도 없는데 1시간 다 쓰고 바로 출근 준비하고 나가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면 그 1시간을 운동으로 다 쓰면 안 돼요.
1시간을 달리고 싶다. 그러면 1시간 20분을 확보해둬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1시간을 달리면 20분, 2시간을 달리면 40분, 3시간 이상 달린 날은 1시간 가까이 회복을 위한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사실 위에 1, 2번은 저도 8년 동안 달리면서 뭐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확실히 달라진 건 바로 제가 이 60, 20 법칙을 아주 정확히 꼼꼼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20분 동안 뭘 하느냐? 기본적으로 10분 동안은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그날의 훈련 강도에 따라 무조건 마사지예요. 얼마나 문지르냐에 따라 회복의 속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또 훈련이 과했던 날은 일과 중에도 틈틈이 해줍니다. 사실 오늘 제가 1년 동안 했던 그 마사지 방법까지 오늘 영상으로 다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건 최대한 빠르게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마사지 3종 세트가 저한테는 정말 주요했어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긴 한데 우리 마라니TV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이야기 중이거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어떤가요? 정말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부상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부상 없이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언젠가 다시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부상 없이 잘 달렸다는 거는 나름 저만의 관리법을 잘 찾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달리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달리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아닌가요? 그 긴 여정을 부상 없이 오래오래 즐길 수 있는 방법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